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수능을 열심히 시험을 치고 가채점도 하고 이제 논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고민들 할 겁니다. 내가 이 대학 수능 체제를 맞췄는가?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시험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장 수능 이후에 시험 보고 있는 대학들 있죠? 11월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18일 월요일에 시험 치는 대학들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 여러분이 하루에 지금 수능 끝나고 오늘은 쉬겠지만 그 이후에 하루에 16시간씩 논술 인강을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은 하루에 16시간씩 인강을 보고 경희대 수석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쳐서 보더라도 최대한 박 교수님이 제공한 기출 문제, 이거는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고, 그리고 요령은 뭐냐? 예시 답안을 절대로 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한번 백지쓰기라도 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연필로 쓰는 거고 볼펜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원고지에다가 한번 써보고 가야 됩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하루 이틀 사이에 대비해서 가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은 기존에 준비를 안 해놨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합격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논술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는 학생들, 지금 시작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작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시험 보는 이 대학, 내가 앞으로 말할 이 대학, 11월 24일 토요일, 23일이죠. 23일 토요일, 그리고 11월 24일 일요일에 모여있는 대학들 있죠. 자, 이런 대학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해야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래도 기본 강의를 보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꼭 기본 강의를 보라 이거. 근데 기본 강의를 볼때 그냥 닥치고 보라 이거. 닥치고 보란 말은 의문점이 들지만 그렇지만 지금 앞에 1강을 들으면서 2강을 들으면서 계속 의문점을 찍어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 그냥 보라고. 닥치고 보다 보면 한 7강쯤 보다 보면 아, 앞에 말은 그런 말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이 기본 강의를 2일 만에 완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첫 스타트에서 2일 만에 완강을 하라 이거. 그리고 완강을 하고 나면 나머지 5일 동안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대학의 기출 문제를 최대한 보시라. 2020 모의는 기본이다.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자, 여기까지는 그냥 강의만 들으면 돼. 필기만 하면 돼. 필기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직접 풀고 나서 인강을 봐야 된다. 해설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틀렸는지 알게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풀고 무엇이 틀린지 알았다면 다시 그것을 고쳐서기는 하지 말라고. 고쳐서기 해봤자 의미 없다고. 그 대신 뭘 한다? 박효쌤이 인강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을 반드시 손으로 베껴쓰기 하라고. 그게 부탁이에요. 박희쌤의 부탁이에요. 네 글을 다시 고쳐 써봤자 의미가 없어. 그냥 예시 답안을 베껴쓰기 하는 게 나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기본 강의가 뭐냐? 스텝 1이다, 이거. 스텝 1에 1권이다. 빨간 책. 야,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2배속 강의라도 보라고. 2배속 강의라도 빨리 보기를 권한다.
자, 그리고 쌤, 저기 저는 언어 논술뿐만 아니라 자료 해석도 봐야 돼요. 그러면 2권을 봐야 돼. 스텝 1의 2권, 파란 책을 보면 거기에 통계 자료 해석이 있어. 5강, 6강, 7강, 8강을 보란 말이야. 그리고 2배속 강의 대신에 시간이 없으면 자료 해석 특강 보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초를 떼고, 그리고 각 대학의 기출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쩌면 해볼 만한 게임이 된다. 해볼 만한 게임인데, 당연히 앞에서부터 논술을 차근차근 준비했던 현강생이나 논술을 인강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학생들을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너의 선택이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라. 하면 특히 외대나 우리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통과한 경우에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야.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강을 해보란 말이야. 당연히 그 뒤에 시험치는 12월 1일 날 치는 인하대와 아주대는 시간적 여유가 훨씬 많잖아. 이거는 그냥 요 기간 동안에 이 대학을 시험 치는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앞에 기간 동안에 기본 강의를 찬찬히 보는 게더 중요하다. 찬찬히 보고 이때 와서 즉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이 5일 동안 이 6일 동안 그냥 6일이지. 6일 동안 그냥 기출 문제를 하루에 한 개씩만 풀어봐도 해볼 만할 거다는 거지. 자, 물론 여기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0 모의 논술이 나와서 앞에 기출 문제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기출 문제로 연습하되 기출 문제를 현재 2020 모의형으로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아주대는 뭐 시험 경향이 살짝 바뀌었어. 2번 문항이 살짝 바뀌었어. 그래서 출제진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아주대 문제 유형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그런 기출문제 찍어놨으니까 기출문제를 꼭 보기 바란다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마음가짐은, 야, 수능은 이미 끝났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부터 논술에 집중하는데, 자, 논술에 집중할 때 조바심 내지 말고 직접 자기가 써봐야 된다. 끝까지 써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예시 답안을 베껴쓰기 해봐야 된다. 그리고 논술 문제를 풀 때, 인강을 들었을 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냥 쳐. 다 들어. 다.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서, 뒤에 분명히 뭐가 나와? 거기에 대한 재언급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그럼 다시 돌려서 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니까 논술은 전체가 무리지어서 만들어지는 완성된 학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보는 게더 중요하다. 자, 이제 논술 시험 치는 그날까지, 끝난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